안녕하세요. 공부에서 빠르게 떠먹여 드리는 공빠TV입니다. 공빠님, 저희가 실버타운에 대해서 장점을 많이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버타운에 문제점은 없나요? 문제점도 있죠. 오늘은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실버타운의 문제점은 크게 저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체 수가 적다는 거죠.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점이고, 두 번째는 실버타운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실버타운에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60대부터 100살 넘으신 분까지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고요. 저희는 그 해결책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공부하님, 우리가 실버타운을 공부하게 된 계기가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서였고, 또 하나는 제가 한의원에서 20년 넘게 우리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점이, 75세 넘으면 많은 분들이 혼자 되고, 혼자 될 경우에는 식사를 잘 챙겨 드시지 못해서 몸이 급속도로 쇠약해진다는 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울증도 생기고 치매도 더 빨리 진행된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저희는 실버타운을 찾았고요. 저희가 몇 년 동안 열심히 다녀본 결과 실버타운의 장점에 대해서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60 되자마자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공부를 더 하다 보니까, 네, 그게 이제 저희가 한 1년차 공부했을 때는 이런 결론이었어요. 네. 그런데 공부를 더 하면 할수록 저희가 실버타운은 일단 숫자적으로 많은, 네, 분들이 들어가실 수가 없고, 그리고 또 비용도 좀 드는 게 사실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면 노후에는 대체 어디서 살아야 되냐, 실버타운 말고 이런 것도 생각을 하게 됐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3만 곳 이상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 것만 하더라도, 일본의 경우에도 15,000에서 2만 곳 이상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만큼 많은데 우리나라 노후에 어르신들이 살 수 있는 실버타운을 비롯한 시니어 주택이 100곳이 안 된다는 거죠. 거의 미국이나 일본의 1000분의 1이라는 거고,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니어분들의 불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노후 주거지의 선택의 폭이 좁다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까운 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실버타운이 너무나 귀하고, 네, 좋은 곳이기도 하지만 지금 실버타운이 갖고 있는 또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실버타운 안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래 실버타운은 독립생활이 가능한 건강한 분이 들어가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실버타운 안에 그런 건강한 시니어타운의 개념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너싱홈의 개념까지,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모든 걸 책임지게 하는 그런 요구가 있죠. 그러니까 요양원이나 혹은 뭐 정말 죽어서까지, 네, 대책들을 좀 세워달라, 네, 실제 사시는 분들이 요구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처럼 60대에 들어가려고 저희랑 공감하신 분들이 실버타운에 방문해서 입주하려고 하면 너무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평균 85세 넘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적응을 하실 수 있으려나 있을까? 이런 걱정도 하고, 실제 입주민들도 한 더 10년 있다 들어오지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 갔다가 공포말 듣고 들어오려고 왔는데 실제는 들어오려고 하니까 다들 꺼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저도 이제 주변에서 그런 얘기 조금 들었거든요. 같이 또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서로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건강하게 그곳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거의 한 80세가 넘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지. 80대 후반에서 90대이신 분들인데 그분들은 사실은 60대 조금 넘으셔서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20년 이상 건강하게 사신, 네,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하고도 저희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솔직하게 자기는 한 20년 살면 죽을 줄 알았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 여기서 건강한 식사를 하고 규칙적으로 이렇게 재미나게 살다 보니까 내가 너무 건강해, 네, 아직도.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깜짝 놀라시면서, 아, 내가 이게 한 90살까지도 거뜬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고 거기서 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는 조금 몸이 불편하시더라도 방문 요양을 받으시거나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 등을 받으시면서 뭐 그냥 그럭저럭, 네, 또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됐어. 네. 아, 저렇게 일찍 들어가서 거기서 실버타운에서 이렇게 재미나게 사시면 건강하실 수 있구나, 네, 이걸 알게 됐는데, 그래서 알고 나서 우리가 막상 60대에 들어가려고 하니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네. 참 안타까워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실버타운이 일단은 많이 만들어져야 하고요. 좀 더 다양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개념들을 만들었습니다. 뭐 프리 실버타운, 심플 실버타운, 케어 실버타운, 알뜰 실버타운. 저희가 이렇게 자꾸 개념들을 만들어서 설명드린 이유가, 사실 너무 복잡해요. 하나하나, 네, 풀어나가
나가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 이렇게 개념들을 만든 이유가 실제로 이런 곳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 다양한 형태의 실버타운들이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곳들이 있는 이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또 그곳에 많이 들어가서 생활하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말씀하신 것 중에 알뜰 실버타운은 알겠어요. 네. 네, 그거는 실버타운을 이렇게 벤치마킹해서 네네. 나라에서 조금 어려우신 분들한테 실버타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주택이잖아요. 고령자 복지주택이죠. 네. 그래서 그 알뜰 실버타운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것들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말씀 중에 일단 미국 실버타운 얘기하셨는데 미국 네. 실버타운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미국에 사시는 시니어분들, 네. 어르신들이 노후에 사는 집의 주거 형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 7~8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쉽게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해서 본인이 살던 곳에서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사는 거 이런 분들도 사실은 제일 많겠죠. 네. 그럼 집을 좀 고쳐야 되겠죠. 빌리지 컨셉으로 해서 은퇴자 마을을 소규모로 형성해서 사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레지덴셜 케어 홈이라고 해서 주거 형태지만 약간의 돌봄이 필요한 네. 우리나라로 치면은 노인 공동 생활 가정 정도 되는 것 같아요. CCRC라고 해서 컨티뉴잉 케어 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라고 해서 이곳에서는 건강할 때부터 조금 몸이 불편할 때 많이 불편할 때 돌아가실 때까지 한꺼번에 해결하는 그런 공동체도 있거든요. 이런 형태들도 있지만 주 형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그 네 가지가 뭔가요? 첫 번째는 55+ 시니어 타운이고요. 두 번째는 인디펜던트 리빙, 세 번째는 어시스티드 리빙, 네 번째는 너싱홈입니다. 그럼 너싱홈은 알겠어요. 요양원이잖아요. 네. 네네. 네, 그러면 55+는 뭔가요? 55세 이상 시니어들이 들어가는 공동체죠. 아. 이곳은 좀 더 액티브한 시니어들이 네. 들어가 생활하는 곳이고 거의 뭐 식사나 이런 것들은 뭐 스스로 해결을 하신다고 보면 되고 네. 대신에 커뮤니티가 잘 돼 있죠. 골프장을 비롯한 수영장, 뭐 식당 이런 커뮤니티를 갖추고 그 시설들을 함께 이용하면서 네. 노후를 아주 액티브하게 보내자는 곳이 55+ 시니어타운입니다. 네, 그러면 인디펜던트 리빙은 뭔가요? 55세보다 좀 나이가 드셨다. 뭐 네. 그분들도 상관없는데 60이 좀 넘어가신 분들이 자기 집을 가지고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아파트에 다 사시니까 그런 걱정들을 안 하시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단독주택에 살기 때문에 단독주택은 잔디도 깎아야 되고 집도 고쳐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이 들면서 아주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 사는 사람들이 그 다이 네. 뭐 이렇게 만들고 고치고 이러는 것들이 아주 능수능란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나이 들어서 내가 계속 이렇게 살 수 있나.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공동체 커뮤니티가 인디펜던트 리빙이고요. 이곳은 네. 아침 식사 정도는 제공이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실버타운의 그런 기능을 좀 이렇게 약하게 가지고 있는 그렇죠. 네, 그렇게 그렇죠. 보면 되겠네요. 네. 저희가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말하고 싶은 심플 실버타운이 미국의 인디펜던트 리빙이랑 좀 유사한 것 같은데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아까 어시스티드 리빙이라고 하셨죠? 그렇죠. 네. 말 그대로 도움이 필요한 삶의 공간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조금 나이가 좀 드셔서 도움이 조금 더 아까 분들보다 도움이 그렇죠. 좀 더 필요할 때 그런 분들이 모여 사는 또 실버타운이군요. 그렇죠. 이곳은 세끼 식사가 제공되고요. 의료 서비스가 훨씬 추가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곳은 좀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이 증명돼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요. 그렇지만 너싱홈과는 좀 다릅니다. 너싱홈은 전적인 돌봄이 필요한 곳이고 이곳은 일부분의 돌봄이 필요한 곳이죠. 우리가 말하는 케어 실버타운, 후기 고령자 시설이 바로 그거 같은데 어떤가요? 정확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케어 실버타운, 네. 이곳이 바로 미국 개념으로 어시스티드 리빙입니다. 그리고 아까 요양원에 해당하는 너싱홈 이렇게 있는 그렇죠. 거네요. 너싱홈은 우리나라 개념이랑 거의 흡사합니다. 이곳은 독립생활 자체가 안 되고 혼자서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전적인 돌봄이 필요한 곳이죠. 이렇게 각각의 역할을 이게 포인트로 잡아가지고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파트로.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실버타운 하나가 지금 모두 다 역할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렇죠. 또 그 역할을 요구한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너싱홈까지 요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부 실버타운의 경우에는 너싱홈을 함께 하는 곳들이 네. 제가 알기로 한 4~5군데 정도는 겸하고 있는 실버타운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그런 걸 다 합쳐도 두 자리를 넘지 않잖아요. 근데 미국 경우에는 인디펜던트 리빙이나 어시스트 리빙
대통령이 제가 ChatGPT로 검색해본 결과 각각 한 2만 9천 곳 이상씩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55플러스 시니어타운의 경우도 1000세대 이상 사는 대규모 실버타운이 네. 수천 곳이거든요. 진짜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우리나라는 그렇죠. 정말 그에 비하면 정말 세 발에 피네요. 네. 거기다가 제가 미국 실버타운 공부를 하면서 느낀 네. 것은 돌봄의 정도, 서비스의 네. 정도에 따라서 비용이 계속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합리적이거든요. 55플러스 시니어타운은 거의 다 본인들이 해결하기 때문에 네. 안에 들어가는 비용 이외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크게 들지는 않고요. 물론 각각 서비스를 더 받을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추가 비용이 듭니다. 예를 들면 식사를 배달시킨다든지 뭐 이런 비용들은 추가가 되는데 네. 그 이외에는 저렴한 편이고요. 그런데 인디펜던트 리빙은 일단 식사 한 개가 추가되잖아요. 네. 그만큼 또 직원들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비용이 올라가고 어시스트 리빙은 돌봄이 많이 필요하니까 비용이 훨씬 더 올라가고 너싱홈은 완전히 필요하잖아요. 비용이 확 올라가죠. 그러면 거기는 숫자가 많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시스트 리빙 하나만 놓고 본다면 그 안에서는 사실은 조금 더 비싼 곳부터 낮은 곳까지 다양하게 있지만 공관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전체적인 걸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점점 도움이 필요하면 필요할수록 비용은 더 증가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비용은 개인들이 부담을 하고 미국의 시니어들 위한 제도들이 복지 제도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비용을 합쳐서 그 비싼 돈을 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좀 안타깝게도 제 느낌으로는 하향 평준화 개념 같아요. 요양원 같은 경우에 일부 고급 요양원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요양원들은 정부의 장기 요양보험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다 고정돼 있잖아요. 네. 비용을 고정시켜 놓으면 서비스도 고정이 될 수밖에 없고 너무 획일화돼 있다는 거 다변화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봐. 아, 근데 좀 춥네요. 여기가 지금 가을인데 우리가 산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네. 짬을 내서 한 이틀 정도 쉬려고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경치 한번 보시겠어요? 저희 공치님들 아주 여러 팀을 뵙고 인사드렸죠. 네, 좀 추워서 좀 사진도 좀 찍고 네, 했습니다. 이곳이 인터넷이 터지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네. 저희가 아 여기서 라이브 하면 끝내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라이브는 인터넷이 안 돼서 어렵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녹화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미국에 대한 그런 실버타운 정보를 네, 많이 이해가 됐어요. 네. 이제 미국은 근데 우리하고는 또 정서가 약간 틀리잖아요. 네. 삶의 모습도 좀 많이 틀리고 그래서 일본을 좀 알아보고 싶은데 네. 일본 실버타운은 그러면 어떤가요? 일본 실버타운은 유료 노인 홈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유료로 노인들이 사는 집이죠. 유료 노인 홈뿐만 아니라 이 노인 홈의 형태가 다양합니다. 좀 어려우신 분들이 들어가는 곳들도 있고 네. 유료 노인 홈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으신 분들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아주 층이 다양하고요. 우리나라랑 좀 다른 점은 노인홈에 요양원 개념까지 펼쳐져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우린 요양원은 따로 있고 실버타운 따로 있는데 그러면 네. 그 실버타운에 요양원 기능이 이렇게 아예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 그렇군요. 물론 순수한 유료 노인홈도 있지만 많은 곳들이 요양원 개념이 합쳐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재정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럼 그래서, 정부가 부담을 느끼겠네요. 많이 생기면 또. 그래서 현재는 유료 노인홈 허가를 안 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규제가 들어갔군요. 네네. 뭐 일본도 마찬가지죠.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은 한계가 있고 어려운 것 같고 아무튼 일본 실버타운인 노인홈의 경우에도 아주 다양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형태도 다양하고요. 그 안에서 비용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하고는 차이점이 우리나라는 전세가 보편화되어 있는데 네. 일본은 전세가 없기 때문에 거의 다 월세 개념으로 들어가셔서 우리 비용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굉장히 비싸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기본적으로 뭐 수백만 원 이상이고 수천만 원 되는 것도 또 제가 여러 곳 봤거든요. 이렇게 정부에서 노인홈을 허가를 안 내주니까 업체에서는 돌파구로서 찾은 것이 사코주라고 합니다. 사코주는 뭔가요? 서비스 고령자 주택을 일본말로 사코주라고 합니다. 이곳은 실버타운 유료 노인홈에서 기능들을 아주 간소하게 만든 것입니다. 아. 식당만 남기고 빼버린 거죠. 아, 그럼 커뮤니티도 굉장히 간소화됐겠네요. 저희가 방문한 곳은 사코주인데 공동 커뮤니티 공간이 식당, 네. 회의실, 옥상 텃밭 이 세 가지 뿐입니다. 진짜 심플해졌네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심플 네. 실버타운 이것을 일본에서는 지금 하고 있고 현재는 사코주 서비스 고령자 주택 위주로 지금 건설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생각해보니까 실버타운을 우리가 많이 다녀봤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실버타운에 들어가서 새끼 밥은 먹는데 사실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바쁘잖아요. 네. 그러면 또 그런 커뮤니티 시설을 잘 이용 안 할 것 같아서 좀 이걸 안 하고 금액을 좀 싸게 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고령의 어르신
어르신들 이분들은 80세 넘으시면 잘 활동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공동 커뮤니티 공간을 아무리 만들어 놔도 그 공간이 사실은 그분들한테는 짐이죠. 맞아요. 돈만 내시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실버타운 가면서 모르겠어요. 저희가 느낌상으로는 절반 이상 어르신들은 이용을 잘 안 하시거든요. 네. 그냥 집에서만 생활하시고 식사만 하시고 집의 개념으로 사시는 거지 그런 서비스나 공간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실버타운 갔을 때 수영장 있는 실버타운에도 잘 이용하시는 분들은 계시는데 그분들 말고는 이용을 안 하는 게 본인들도 이상하다고 막 그렇죠.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실제로 실버타운도 필요하지만 이런 심플 실버타운 그런 것들도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런 심플 실버타운이 생긴다. 그러면은 지금 실버타운의 가격보다 좀 낮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낮출 수 있죠. 그리고 기존의 실버타운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 중에서 고령 어르신들은 심플 실버타운이 더 좋을 수도 있고요. 네.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이 제한 때문에 못 들어가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60이 안 돼서 못 들어가시고 위로도 연령 제한이 내려오니까 현재는 80세가 많은데 75세로 또 내려오잖아요. 늦게 실버타운을 알고 실버타운 들어가려고 했는데 기존의 실버타운들은 나이 제한 때문에 못 들어가죠. 그런 분들이 가실 곳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곳들은 심플 실버타운으로 만들면 좋겠다. 네. 그럼 심플 실버타운이라는 거는 기존의 실버타운처럼 만들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새로 짓는 아파트 형식을 그런 식으로 맞춰서 만들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저는 또 뭐 오피스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피스텔의 1층은 식당으로 꾸미고 네. 2층은 주간보호센터나 방문요양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재가복지센터를 넣고 3층부터 위에 이렇게 주택으로 만들어지면 뭐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그 서비스를 하면 되니까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살면 되거든요. 네. 지금 간단히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네. 이제 앞으로 뭐 이렇게 만들어질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아이디어들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빠님 지난번에 언급하셨던 케어 실버타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케어 실버타운은 지금 그럼 그 위치가 어떻게 자리매김이 될까요? 실버타운과 심플 실버타운, 알뜰 실버타운 다음이죠. 그 다음 요양원 가기 전 단계. 이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심플 실버타운하고 이 케어 실버타운은 다른 것인가요? 다르죠. 심플 실버타운은 건강하신 분들이 편안하게 노후를 사실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심플하기 때문에 직원들도 적고 시설도 적고 그러니까 가성비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케어 실버타운은 내가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양원을 갈 정도는 아니지만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건강하신 분들 뭐 70대 초반까지는 이런 이야기가 실감이 오지 않으실 텐데 90세가 넘었다. 우리 부모님이 90이 넘었다. 요양원은 갈 정도는 아니고 정신도 또렷하시고 활동도 하시는데 돌봄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밤에 화장실 갈 때도 좀 걱정이 되고 네. 그리고 뭐 이제 낮에 자녀들은 다 출근했는데 어머님 혼자 계실 그렇죠. 텐데 가까운데 뭐 뭘 사러 가신다든가 아니면 또 병원을 잠깐 가신다든가 이럴 때도 사실은 도움이 다 필요하거든요. 그때마다 우리 자녀분들이 가거든요. 저희가 50대 중반인데 저희 또래나 60대 분들 만나면 10중 8구가 아니라 10명 중에 10명이 부모님들 때문에 전부 다 걱정하고 있고 맞아요. 부모님을 어떻게 모셔야 될 것인가 이게 화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요양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실버타운도 요양원을 잘못 아셨지만 현재는 실버타운을 알게 돼서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이미 85세 넘으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갈 수 있는 곳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실버타운은 85세 넘어가면 별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은 가실 수 없고 요양원은... 집에서는 모시기 힘들고 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실버타운 그런 곳을 저희는 케어 실버타운이라고 이름을 지어봤거든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후기 고령자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곳 소개시켜드렸는데 시흥의 105 신도시에 만든 케어다 케어홈이라는 네. 그런 실버타운이 유료 양로 시설인데 저희가 그렇게 컨설팅을 했거든요. 이런 곳이 필요하다. 고령자 어르신들이 요양원 가기 전에 약간의 돌봄, 돌봄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곳들은 아까 심플 실버타운하고 다르게 직원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어르신들이 돌봄을 좀 받으셔야 되니까 네. 요양원에 있는 정도의 그런 의료적인 돌봄은 아니라도 일상생활을 하시는데도 돌봄이 필요하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새끼 식사도 꼭꼭 챙겨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의료, 건강적인 그렇죠. 측면에 있어서 챙겨드려야 되고 네. 또 낮에 너무 무료하시잖아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활발하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걸 하려면 다 직원이 필요하고 그게 다 돈이거든요. 그 사실은 나이가 드셔서 돌봄이 필요해지는 정도가 높아질수록 돈이 조금 더 올라가는 거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돈은 안 내고 서비스는 받으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건 안
아닌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요양원 같은 경우도 정신이 이제 좀 또렷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이 쓰기 싫다. 나는 나 혼자서 쓰고 싶다. 이런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방 한 개를 혼자서 쓰십니다. 그런 곳들을 좀 고급 요양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곳들은 비용이 300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런 곳들이 의외로 대기가 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숫자가 적다는 거예요. 네. 수요는 지금 늘고 있고. 네. 그러면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케어 실버타운과 심플 실버타운에 대한 어떤 차이도 알겠고 위치도 알겠어요. 곰팡이도 추운데 옷을 입으세요. 네, 저도 입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산 속이잖아요. 네. 지금 산 속에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쁜데 추워. 공파님 이제 알겠어요. 다 알겠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지어줄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들을 하면서 지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현재 없잖아요. 그렇죠. 현재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또 어디를 찾아야 되나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찾아다니는 것이 예전에는 실버하우스라고 해서 찾았어요. 그리고 요즘은 저희가 밥 편한 아파트, 네. 밥 주는 아파트 이름이 막 이런데 이런 곳들을 열심히 찾아다니는 이유가 실버타운이 너무 좋은데 실버타운에 들어가실 수 없는 분들 네.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런 분들이 노후에 건강하게 사셔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식사도 해결할 수 있으면서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에 부모님을 모시고 우리도 들어가면 좋지 않겠나. 같이 살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옆 동에서 살아도 되고. 근데 그런 곳을 지금 아까 말씀하신 프리실버타운이라고 네. 하는 거죠? 프리라고 한 이유는 실버타운 전 단계라고도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프리. 자유롭다. 나이랑 무슨 여러 가지에서 자유롭다. 네. 그래서 저희 개념으로는 그런 프리실버타운 라고 이름을 지어보았고요. 예전 개념으로는 밥 편한 아파트. 실버하우스.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프리실버타운으로만 얘기해 주세요. 네. 헷갈려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아파트 단지에서 네. 공동식당을 준비해서 아침 한 끼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공급하는 그러한 곳들이 저희 열 몇 곳을 발견했고요. 저희가 발견한 곳이 열 몇 곳이고 아마 더 있을 겁니다. 아니, 그리고 속속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느낌이. 그런 곳들을 저희가 뭐 연락만 주시면 어느 곳이든 가서 소개시켜드리고 이런 곳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곳뿐만 아니라 부산에도 한번 다녀왔는데 아파트에서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지만 식사를 사 먹기도 편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이제 밥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개념을 밥 주는 아파트에서 밥 편한 아파트로 좀 확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묶어서 프리실버타운이라고 해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프리 실버타운에는 앞으로 제가 건설사에 제안하는 고령자 특화 아파트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지는 아파트는 좀 고령자를 위한 설계와 배려를 하자 커뮤니티도 좀 고령자를 위해서 신경 쓰고 그중에서 가장 핵심은 공동 식당을 내야 된다 네. 용어를 더 이상 만들지 말아주세요. 용어 시니어, 인플레이션. 시니어 특화 아파트 좀 만들어주세요.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건설사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 관계자들께서는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허가가 날 때 규정을 만들어서 공동식당을 꼭 만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필요 없다고 해서 앞으로 필요 없는 건 아니거든요. 아마 시간이 몇 년만 지나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없는 시설을 다시 만들려면 다 때려 부셔야 되는데 일단 공동식당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동안은 다른 시설로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처음에 설계를 그렇게 하면 나중에 훨씬 비용 절약할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모든 걸 다 의존할 수 없고 민간이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고령자 특화 아파트다. 노후에 우리 어르신들께서 식사 문제를 살고 있는 공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 자체가 정부의 복지 재정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양비, 병원비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가 배운 게 지금 용어만 좀 정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아까 기능을 실버타운에서 있는 기능들을 안 쓰는 것들을 다 축소해서 가성비 있게 네. 딱 맞는다 하는 게 바로 심플 실버타운. 그렇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젠 또 어르신들이 요양원 가기는 그렇고 실버타운에서 계속 사시거나 집에서 사시거나 하기에는 뭔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그런 네. 분들을 위해서 케어 실버타운. 네, 이게 이제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현재 있는 이런 실버타운에 들어갈 전 단계로 네.
우리가 지금 뭐 투자도 적고 갑자기 만들 수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그 실버타운 들어가기 전 단계 또는 여기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프리 실버타운이 또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못 들어가기도 하지만 들어가고자 하지 않는 분들도 포함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자유롭다는 거죠. 나는 그냥 이렇게 실버타운 말고 그냥 아파트에 살고 싶어. 살던 대로. 그런데 실버타운의 주요 기능을 거기에 하나 넣은 게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지금 중요한 그런 개념을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실버타운 또 일본 실버타운도 이렇게 현상을 얘기해 주시니까 훨씬 더 이해가 쉬웠던 것 같아요. 우리 정부 정책자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학자분들도 많이 연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이미 선례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하고 있고 일본도 하고 있고 또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고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해법을 뭐 다른 식으로 찾으려고 하지 말고 현재 있는 것에서 큰돈 들이지 않고 조금만 관심만 가지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이 멋진 장소에서 함께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토요일 날 라이브 함께 해주세요. 네.